공무원법에 대하여 알립니다. 7학 2년 해학업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빨간 줄 그어집니다. 성 장아지 죽인 남성 징역 6개월, 길고양이 죽인 남성 징역 8개월, 강아지 죽인 남성 징역 6개월, 길냥이 죽인 남성 징역 8개월. 이게 최근 처벌 근황입니다. 대성 시법은 무서운 겁니다. 이게 신고하라고! 동물법에 신고하든가, 조세서에 신고하든가, 고소하든가! 씨발 여기가 웬디아리야 이신들내끼다! 왜! 내가 이야기 하나 해놓을게요. 멍멍이 삼촌님 감사합니다. 가는 순서는 없으니까 일단은 여러분 때문에 공감도 못 받았어. 혼자 보자 하니까 뭐 기사가 어디 보면 뭐 누가 전화가 상품 받고 분산을 못 받았다. 그냥 보자 보자니까 그냥 분산이라도 받았으면 씨. 해보라고 왜 바보같이 멍만 때리고 있냐. 진짜 답답하다. 너가 잘못한 거 맞으면 사실 비로 말하고 반성 제대로 해라. 첫 번째, 강아지 내가 죽였어? 두 번째, 계좌 돈 받았어? 세 번째, 룸 갔어? 또 뭐가 궁금해? 뭐가 궁금해? 어? 내가 죽였어? 네가 죽였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내가 안 슬퍼했어? 제 잘못이야. 뭐가 뻔뻔해? BJ 먹고 살면 어쩔 수 없잖아. 나도 뭐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뭐? 돈 받았냐고? 룸 갔어? 누가 그 다 자숙 얘기하더라. 자숙이라는 네이버를 쳐봤어. 뭐 치라고 하겠지 자숙. 네이버에 안 뜨더라 자숙이라는 게. 뭐 공익이나 뭐 연예인들이 잘못하거나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자숙하고 오겠습니다. 뭐 좀 쉬고 오겠습니다. 며칠 쉬겠습니다. 이러잖아. 내 코가 석자야. 내 코가 석자라고. 루루루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그건 맞아. 너가 죽인 거 아닌 거 알아. 근데 계좌이체 그거 인지문해라. 100대 소가 눈뺀 것도 아인 중에 소라. 제발 그렇게 당당하게 말만 하지 말고 너 이러다가 진짜 망한다. 응, 갔냐고. 갔어? 설령 내가 그러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성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뻔뻔해? 왜 어이가 없어? 이스원 사우전드 포 헌드레드 67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대하여 알립니다. 징역 2년 이하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빨간 줄 그어집니다. 성 강아지 죽인 남성 징역 6개월, 길고양이 죽인 남성 징역 8개월, 강아지 죽인 남성 징역 6개월, 길냥이 죽인 남성 징역 8개월. 이게 최근 처벌 근황입니다. 대성 시법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신고하라고! 동물법에 신고하든가, 경찰서에 신고하든가, 고소하든가! 씨발 여기가 레디아리야 이 새끼들아! 왜! 이게 적당히 하면 되잖아! 주사장, 별표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역시 말이 맞아요. 천개만대 아저씨가 죽인 거 아님. 사부려 5천원짜리 옷 하나 안 사주고. 아저씨 매일 고기 드시고. 잘하셨어요. 제가 세뱃돈 140만원 받았다고 어제 천개만대 품순다고 한 거예요. 천개만 사드릴까요? 세배하세요. 일단 쏴, 선풍이야. 선풍이야, BJ는 무조건. 후풍 없어. 민심도 안 좋은데 후풍 못 받아. 선풍 받아야 돼. 선풍 주면 세뱃게.